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놀이교실을 보면은 네.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아, 예, 뭘까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 네. 보면은 액션이 많이 들어가죠. 그 댄스라든지 네, 맞습니다. 손동작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원래 나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비판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딱해서 이야기. 예, 왜 그래서 굳이 저렇게 예, 노래를 왜 가르칠까? 그렇게 저렇게 가르치나 맞습니다. 노래를 왜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액션으로 노래 부르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호불호가 갈렸어요. 예,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왜 저렇게 굳이 하지? 작곡가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뭘 봤냐면 동요 노래 중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할때 꼬마 아이들은 벌써 그 동작을 기억하고 노래 끝나기 전부터 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몸을 쓰면은 박자하고 가사를 연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래방이 생기면서 가사를 못 외워요. 그렇죠. 노래방, 예. 그렇죠. 그래서 보죠. 가사를 연상시켜서 가리키면 더 쉽겠다 했고 그때 노래 강사님들이 대부분 뭐 했냐면 피아노, 기타였어요. 그렇죠. 저도 기타, 피아노로 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놀이교실 오신 분들이 재밌으자고 왔는데 뭔가 남과는 다르게 하자. 그리고 어차피 빚을 갚을 거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빨리 돈을 벌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럼 뭐그 나만의 당시 빚이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몇 아. 수억 됐습니다. 그래서 와. 어쩔 수 없이 내가 빨리 갚으려면 남보다 튀자 이 생각이 먼저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의외로 조금씩 맞아떨어졌고 케이블 TV 지금은 딜라이브지만 그렇죠. CNM이라는 TV에서 노래 강사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몇명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찾았는데 그중에 노래 교실 그 이름이 신바람 놀이교실이에요. 그러자니 남들은 다 조용하게 하는데 나만 춤을 추더라 이거죠. 그러면 저분을 쓰자 해가지고 그게 나갔고 그게 알려지면서 아침마당에 나가게 되고 영화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노래 강사 율동을 해가지고 제일 지금도 제일 잘 먹히고 안 잊어버리고 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당 선배님의 정 하나 준 것이 아. 제가 이거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네. 네, 이거로 정 제가 하나 준 것이. 네, 정 하나. 이거를 했는데 사실은 의외로 이게 잘 먹혀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주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 하나 준 것이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아주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한번 노래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봐주시면 제가 대충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올 건지 말 건지 이 밤도 다가오고 새벽 다 기우네 내 너를 잊으리라 쉽게 물어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내려 찬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올 건지 말 건지 이봐도 다가오고 새벽과 기운에 내 너를 이들이라 깊숙이 물어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정 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자 마무리 운동 아, 운동도 되고. 아, 근데 이제, 님, 저,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저, 흡수가 빠릅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 그렇죠. 저, 나이 드신 분, 저, 어머니들한테. 네, 보여주니까. 아, 보여주니까. 그리고 지금 잘 네. 보시면 국장님. 예. 네. 제가 율동이 가사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렇죠. 내보니까 이제 대부분, 예. 기운에. 어, 그렇죠. 마셔봐도. 마셔봐. 올 예. 건지 말 건지.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예. 가사를 하나하나씩 표현했는데 지금 제가 다른 거는 여기를 보고 노래했는데 네, 네. 이 노래는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저기를 보고 하는 건 율동이 외워져서 가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주부님들에게 뭔가 네. 신나는 느낌을 하자 그래서 이 노래로 처음에 알려졌고 아.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면 MC몽 가수하고 영화도 네. 찍었습니다. 사이더송. 그 정도로 빛을 봤던 노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당 선배님이 이 노래를 불러줘서 저는 지금에 송강하고 있었고 아침마당에 제일 많이 나간 기록을 세운 강사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침마당 많이 나가요. 그러게요. 그 건강도 챙기고 그렇죠. 노래도 배우고 그럼, 참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가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율동이 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 미운 사람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인연을 맺었나 이렇게 합니다. 아 인연이 요겁니까? 네. 약속. 아, 이제. 네, 직접 하면 저는 다 얘기했어요. 다들 이게 있네. 네, 그다음 아.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네, 표현하죠. 아. 네. 그러면 야 이걸 진짜 뭔가 이제 새로운 신곡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네. 그런 거 이거 연구합니다. 율동, 그렇죠. 율동을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영림 씨 노래 중에서 한 곡이 있는데 예. 바퀴로 꽁꽁 넌 바퀴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어, 다 된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이거 네. 만들기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네, 대단한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만 떠오르면 네. 뭘 가르칠까 하면 차 안에서 계속 그 연구만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부님들하고 같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송구하고 있었고 이거를 인해서 하나의 훈장을 두 개 받았습니다. 어떤 훈장이냐 어깨를 두 번 수술했습니다. 아, 이 어깨? 어깨요.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어깨를 흔드니까 그렇죠. 우리 예. 그 맞습니다. 국장도 예, 예. 보실 때 예, 예.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예. 일반 맞습니다. 강사들 하는 엄청 거 엄청 노동력이에요. 근데 어느 어깨가 아파서 예. 50견처럼 오길래 예. 갔더니 석회가 끼고 아, 석회 어깨가 60-70대 어깨다. 아, 결국은 병원에서는 재활치료하자 그랬는데 제가 죽겠거든요. 아, 수업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 왼쪽을 수술했고 결국 1년 뒤에 다시 오른쪽이 재발 오른쪽 그래서 양쪽 다. 그래서 저는 훈장을 두 개를 얻었지만 사실은 얻은 게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노래 강사로 알려졌고 저는 그래서 어깨에 수술한 자국이 저에게는 어쩌면 정말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고요.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송강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 율동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에 대해서 네. 뭐 아까 호불호가 있다 하지만 네. 네. 저도 약간 좀 약간 사실적으로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작곡자 네. 선생님이 네. 저렇게까지 할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오늘 맞아요. 그렇게 네. 가르치는 걸 네. 본인이 이야기 듣고 아주 대단하시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